자, 욕조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있는 수도꼭지는 변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액세스할 수 있는 이 공간이 필요해서 방금 여기 있는 보드를 제거했고요. 저쪽에 지금 빼놓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빌더가 집을 지으면서 이런 쓰레기를 욕조 안에 넣어둔 것입니다. 사실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 담배꽁초도 있는데 범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저쪽에 쓰레기가 좀더 있네요.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도꼭지를 변경을 하려고 봤는데 여기에 그냥 용접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온수랑 냉수가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 그 사이에 그냥 T자로 연결해서 사실 물은 압력으로 여기 온수 냉수가 와서 찬물 더운 물을 그냥 열어주면 그냥 자동으로 섞여서 가운데가 지금 물나오는 구멍인데요. 글로 나간다 이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잘라내고 요즘에는 팩스라고 그 플라스틱으로 된 관이 있는데 그걸로 변경한 다음에 이쪽 그 위에 수도꼭지도 새로 구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